남한산성은 음식에도 숨은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남한산성에 들리면요,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충주산성 쪽은 좀 많이 아는데 남한산성을 다 즐겼다고 할 수 있죠. 남한산성 모르겠어요. 늘어선 신발만큼이나 문턱이 꽤나 달았을 것 같은 이곳. 하나같이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백숙이요. 한방백숙이요.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음식은 바로 기력회복의 으뜸이라는 닭백숙.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에 사람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맛있네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체면 차릴 이유가 없죠. 정말 맛있게들 드십니다.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꿀맛. 맛있어요. 왕이 된 기분이에요. 왕이요? 네. 인도가 마지막 수라상으로 받은 닭백숙이래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받은 마지막 수라상에 올랐다는 닭백숙. 왕이 먹었다는 일화에서 끝이 아닙니다. 남한산성 아래 가파른 산에서 닭을 기르다 보니 살이 빨리 익지 않아 마늘, 인삼, 대추 등을 함께 넣어 3, 4시간 푹 구워낸 것이 지금 닭백숙의 유래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끓여 등산객들에게 맛을 보였는데 그 맛이 좋아 널리 퍼졌답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이나 깊은 맛을 내는 닭백숙. 여기 7가지 한약재가 더해져서 용량까지 높였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끝내줘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국물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 벌써 다 드셨어요? 네, 다 드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게 오, 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야들야들한 속살 맛보고 나면 영양 듬뿍으로 난 진한 국물에 죽까지 해먹어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겠죠. 어때요? 기력 회복 좀 되시나요? 온몸이 다 이렇게 저하되는 느낌? 뭐라고요?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느낌의 맛?